언어를 넘어서 펄벅 나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 엿새 후에 배를 타고 출발한다. 우 리양은 대장이 말을 마치자 깍듯이 경례를 올렸고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한치 흐트러짐 없는 표정을 근엄하게 유지한 채 발꿈치를 휙 돌려 딸깍 소리를 낸 뒤 방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독일군 교관이 가르쳐준 행동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일단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해 복도를 내달렸고 막사로 돌아와서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 미국 간다. 대장이 미국에 날 부관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 장병들은 즉시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등을 두드려주며 환호했고 부러움에 탄성을 내질렀다. 미국에 간다니. 대장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부관으로 누가 뽑힐지가 부대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들조차도 자기가 가게 되리라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 여행이 사실상 대장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번 여행은 정부에서 내리는 포상휴가에 가까웠고 물론 또 다른 전투를 계획하기 전 잠시 숨을 돌리라는 아량이기도 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대장 스스로 선호하는 구실, 즉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연구하라는 정부의 임무를 받든다는 명분도 있었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성질급한 대장은 근래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적 정부의 개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만한 곳이다 싶으면 바로 저질러버리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혈혈단신으로 조용히 팔을 걷어붙이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전쟁에 패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대외적 사죄와 배상금을 물게 하는 등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중적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참수형에 처하는 일 같은 건 역시나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가를 다녀오게. 아니, 미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거지.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댈 테니 1년 동안은 돌아올 생각 말게. 일이 이렇게 되면서 우 리양과 그의 동료들은 몇 주 동안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각뿐이기는 했지만 사실 리양은 자신이 가게 되리라고 거의 확신 가까운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는 대장의 영어를 담당하는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아보지 못하다시피 한 대장은 심지어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일조차 꺼렸고 꽤 많은 수의 부관들을 휘하에 거느리면서 자신이 모르는 언어를 대신 말하게 했는데 중국어의 경우에도 늙은 학자 한 사람이 그의 입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어를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위험을 갖추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즉시 파리의 최고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가장 섬세하고 세련되고 콧대 높은 파리 사람들 특유의 불어를 구사하는 리 추렌을 부르곤 했다. 그가 조용히 대장의 곁에 다가가면 대장은 의기양양하게 그의 방문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어로 말씀하십시오. 이렇듯 모든 것이 중심은 바로 언어였다. 고로 대장은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자 곧바로 미국인들은 어떤 말을 쓰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좋아, 그럼 가도록 하지. 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우 리양을 불렀다. 리양은 아버지의 권유로 수년간 미션스쿨을 다녔고 그곳에서 뉴잉글랜드 출신의 나이 지긋한 두 미혼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리양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집에 알렸을 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자식도 없었다. 과연 아버지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다. 아버지는
물담뱃대의 재를 떨며 입을 열었다. 내가 이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렸던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제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면서 닷새 뒤에 미국으로 가서 1년이나 있다 온다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소 오냐오냐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건 어머니가 젊었을 때 대단한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저 아들을 덩그러니 하나만 낳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랬던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크게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앙의 손을 꼭 쥐고 우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그녀는 뺨 위로 눈물이 주룩 흐르게 놔두고 소리 높여 말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매번 그 눈물 어린 아름다운 얼굴로 남편을 향해 이 비슷한 대사를 줄곧 해왔고 그러면 남편은 즉각 이렇게 답하곤 했다. 그럼 그럼 어서 울음을 그쳐요. 그 예쁜 아몬드 눈이 못나 보이잖아. 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는 단지 어머니를 넌지시 바라보다가 물담뱃대의 노쇠로 된 관 부분 쪽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가 투덜거렸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우는 모습은 예전만큼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또 그녀의 눈을 바라봐도 더 이상은 그리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습관상, 한편으로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 여보, 한번 알아봐야지. 하지만 대장들을 상대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오. 그들은 여자들하고 똑같아. 자신들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 이 말에 아내는 새로이 다시 울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보겠소. 그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테니. 티엔트신 지역의 이름난 은행가로 장군들 사이에서 꽤 영향력 있는 리앙의 아버지는 드디어 와인 빛깔의 공단 옷을 차려입고 새로 구입한 개중 가장 멋진 승용차를 타고 아들을 붙잡아 두려면 대장에게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소 황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가를 언급하지 않는 장군이라고는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장군이 그러더군.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자기는 영어라고는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리앙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오. 하지만 리앙의 아버지는 아들이 서둘러 인력거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세차게 내달려 대장에게 미리 도착해 아버지가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마음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리앙은 대장에게 전 지금껏 살아오면서 늘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전 장군님을 따라가 보필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들 중에 저만큼 미국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놓아두고 가신다면 장군님께서는 몹시 불편해지시는 거죠. 미국인들은 아주 영악해서 타지에서 온 장군님을 철저히 이용하려들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라고 다를 건 없겠죠. 게다가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더 멍청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사천리로 말했다. 그래서 장군은 리앙의 아버지가 간곡히 설득하는 3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금을 내놓겠다는 제안은 물론 솔깃했지만 그 젊은 부관의 말로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영악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는 반드시 미국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리앙은 자신의 젊은 아내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어느 날 밤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새삼 의문스러워졌다. 그는 아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가 어렸을 때 양친의 주도하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게다가 결혼 뒤에도
낮에는 좀처럼 아내와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고 그녀 자체도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은 여자였다. 아내는 대대로 내려온 가풍 있는 시골 집안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가문은 훌륭하기는 했지만 너무 구식이어서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천년 전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구식 여자들이 받들어 모시던 규율들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예를 들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방에 들어가면 아내는 방에서 물러났다. 또 두 사람만 있을 때가 아니면 절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곧잘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실제로 그는 그녀가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지 정말 자기 아내인지조차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내의 존재를 알아채는 건 그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배가 출출할 때 바로 상이 차려지고 주전자에 항상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고 제복이 나무랄 데 없이 깨끗이 세탁되어 있고 각반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반짝일 때, 그 외에 여러 자잘한 것들이 꼼꼼히 처리되었을 때뿐이었다. 어떤 하인을 고용해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심지어 밤중에 두 사람만 있을 때도 그녀는 결코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그가 뭔가를 물어봐야만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좋은 하루 보냈소? 또는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소? 정도. 또 이렇게 물으면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과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또 변함없이 고맙습니다만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에 또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주셨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고 그녀도 입을 열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이 방에 들어서자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고 다소 취해 있었다. 동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바람에 그들과 함께 꽤 마셔댄 것이다. 돌아오 보니 아내는 옷을 갖춰 입고 침대 발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놀라워하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아내의 모습은 조금 흐릿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집요함을 담은 채 무척 명확했다. 당신은 늘 제게 물으시죠. 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냐고요. 그러자 그가 놀라워하며 답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으면? 전 늘 그러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거로군. 그는 조금 젠체하며 말했다. 두 뺨 위로 술기운이 불그레하게 솟았고 머릿속은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점점 관대해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대장은 자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더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이 떠나면 제게 이 집은 텅 빈 곳일 뿐이에요. 제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 하나뿐이에요. 절 떠나지 마세요. 그는 워낙 놀랐기 때문인지 짧은 순간이나마 머리가 맑아졌고 진홍빛 침대 커튼을 뒤로 한 아내의 얼굴을 꽤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간청을 하는 창백한 얼굴 중간에 부드럽고 핏기 없는 입술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매끄러운 검은 머리칼 아래 볼록한 이마는 여전히 아이 같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하면서 이마 위로 가지런히 내렸던 앞머리를 뒤로 빗어넘겼다. 그녀는 그만큼 보수적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부드러운 검은 두 눈동자는 확고부동했다. 그는 지금껏 이만큼 확실히 아내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아내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그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찾는데 애를 먹자 아내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난 아무렇지도 않... 그는 중얼대며 아내가 방금 물어온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거 참 묘한 일이야. 그가 의자 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려고 노력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막 깨닫게 되는 순간에 당신이 그런 부탁을 하다니 말이야. 그랬군요. 아내가 낙담한 듯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뱉었던 말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갑자기 졸음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분주했던 하루였다. 길고도 즐거운 저녁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가슴께로 힘없이 수그렸다. 그러자 누군가 자신을 일으켜 침대로 비틀거리며 옮겨갔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뒤틀린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펴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원기를 회복했고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했다. 나흘 내에 준비를 끝내야 했다. 새 제복도 한 벌, 아니 적어도 두 벌은 필요했다. 미국 재단사는 당연히 중국 제복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할 테니 말이다. 또 매일 만찬에 참석해야 하고 공식, 비공식 연회도 계속 이어질 테니 대장의 새 제복도 준비해야 했다. 대장은 순금 단추를 단 제복을 연화문별 주문했는데 살이 쪄서 몸이 커지는 바람에 그에 맞게 옷 만드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나흘만 있으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쟁반 위에 받치고 있던 차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아내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지난밤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 건 기억했지만 내용은 생각나지 않았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그럭저럭 나흘이 흘러가면서 리안과 대장은 무척이나 지쳤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대장은 수없이 출발 날짜를 연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연기되는 날만큼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행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준비를 서둘렀다. 또 급기야 재단사가 열 벌 넘는 제복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자 불쌍한 재단사의 이의 제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함께 여행길에 오르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는 무척 화가 치민 나머지 순간적으로나마 재단사의 목을 날려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제복 자체가 영영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아무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두들 배에 올랐고 배는 즉시 출항했는데 연신 바느질에 몰두하던 자그마한 체구의 재단사는 배가 파도에 오르락내리락 하자 벌써부터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겨우 리앙은 뭔가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항해를 나서기 전 어머니는 넋을 잃고 울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당부를 했다. 미국 음식은 먹지 말고 독성이 있는 미국 술도 입에 대지 말고 동거래는 두 번 이상 찬찬히 살펴보고 하고 무엇보다 외국 여자들하고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또 그는 작은 몸집의 아내가 헤어지면서 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도 상기했다.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전 죽은 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헤아려 볼 시간은 없었다. 왜냐하면 대장이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배멀미를 하고 낮이고 밤이고 늘 그를 옆에 대기시켰기 때문이다. 리앙은 왜 선장이 대장의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배를 멈추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이지 뭔가를 생각해 볼 틈이 없었다. 그렇게 거의 단번에 또는 느낌상으로만 단번에 그들은 미국에 도착했고 역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정이 이어졌다. 대장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 일정이 차례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리앙은 낮에는 숨가쁘게 장군을 대신해 듣고 말해야 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길게 이어지는 파티에 참석해 미소를 띠고 있는 장군 옆에 서서 그
그를 대신해 발언하고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말들을 중국어로 통역해야만 했다. 또 그는 기차표도 여러 장 사야 했다. 대장이 총애하는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들을 보필하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모든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단사와 두 명의 비서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뉴욕을 향해 미국을 횡단했다. 뉴욕에 있는 집들은 태국의 절벽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걸 꼭 보고 싶네. 그렇게 모두들 대륙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고 이 비슷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리앙은 조시 팽을 만났다. 그녀와 처음 마주친 순간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거대하고 소란스럽게 정신없이 빙빙 돌던 미국이 갑자기 그 움직임을 멈추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삶도 갑자기 다시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건 조시 팽이 무척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리앙이 그녀를 만난 곳은 거대한 호텔 안에 있는 요란스레 장식을 꾸며놓은 한 무도회장, 즉 어지간히도 비현실적인 장소였다. 뉴욕시 소재 광둥 상인 연합회에서 적들에 맞서 선전을 펼친 장군을 위해 환영회를 열어준 것이다. 장군과 그의 여인들, 그리고 비서들은 단번에 무도회장에 있는 20층으로 올라갔다. 평소 현기증을 잘 느끼던 장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은 채였고 밖으로 나와서도 리앙에게 몸을 기댄 채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정신을 좀 차리고서야 여전히 감고 있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의 굵은 팔뚝을 목에 두르고 부축하던 리앙은 재미있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젊은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무척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눈이었는데 순간 불현듯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리앙은 화가 치밀어 처음으로 대장에게 짜증 섞인 모습을 내비쳤다. 자, 이제 똑바로 서세요, 장군님.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군의 코트를 벗기고 옷매무새를 정돈해준 뒤 그를 불이 나게 환영위원회로 이끌었다. 그런 뒤 자신은 그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쪽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웃어댔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가 지금껏 들어본 웃음소리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고 무례했다. 부유한 은행가의 외아들로 자란 그로서는 그런 비웃음이 익숙할 리 없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다. 다만 금장 달린 제복이 그를 대신해 무언가를 말해주기만을 기대할 뿐.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지했다. 당신은 누구요? 그가 거만하게 물었다. 전 조시 팽이라고 해요.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광둥 상인연합회 회장이시고요. 리앙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시 팽에게 뭔가 영리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어쨌든 넌 그저 여자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적합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리앙의 앞에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는 여자가 이런 태도로 서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산옷빛 붉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날씬한 몸매에 착 달라붙은 드레스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장미꽃잎처럼 펼쳐진 모양이었다. 또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에는 부드럽게 윤기가 흘렀고 얼굴은 과일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불꽃이 튀기듯 심술궂은 두 눈 위로는 검은 눈썹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당신... 그는 발끈한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은 전혀 중국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한 언사였지만 그는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해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얼굴만 아니었으면 미국인으로 오해했을 거요. 당신은 사실상 일본인처럼 보이는군. 붉은 미국 옷을 입은 일본인 말이오. 보통 여자라면 크게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야 마땅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런 말을 그의 자그마한 아내에게, 아니 하녀에게 했더라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비난을 어깨에 짊어진 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순순히 등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런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워낙 또렷하고 쌀쌀맞아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신이야말로 어떤 일본인보다도 무례하시군요. 두 사람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랴부랴 각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장군 일행이 가는 곳마다 조시 팽이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를 가보면 항상 그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늘 거기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메뉴 때문에 혼란이 생기거나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조시는 어디 있지? 조시 팽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다 맡아서 한 거니까. 리앙은 어디든 모습을 드러내는 조시 팽을 대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밤, 조시 팽은 대장의 연설 일정이 잡혀있던 차이나타운에서 베풀어진 한 성대한 만찬장에 금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옷은 부드러운 외국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목 부분이 중국 옷처럼 높게 올라가 있어 왠지 리앙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 젊음의 생기 넘치는 부드러운 목과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게 못마땅했다. 물론 그날 밤 그녀가 당당하게 나서 장군의 연설을 통역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따위를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으리라. 사실 그 사건은 리앙에게는 꽤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됐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거의 장군의 연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광둥 지역 출신들인 반면 대장은 산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산둥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듯 혀끝으로 말을 내뱉는 광둥 사람들과는 달리 성대를 울리며 굵은 목소리로 발음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장은 청중들에게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해 주려 하고 사람들도 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대장은 화난 얼굴로 리앙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혀를 좀 굴려봐. 안 되겠어? 하지만 리앙은 장군님, 저도 장군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대대로 산둥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제 혀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장과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윽고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조씨, 조시팽은 어디 있지? 그러자 그녀가 군중들 틈에서 앞으로 나섰다. 리앙은 마치 금빛을 바라는 별처럼 사람들 틈에 서 있던 그녀를 진작 알아본 터였지만 짐짓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장군님께 당신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말하는 영어를 듣고 여기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옮길게요. 결국 세 사람은 사람들 앞에 함께 섰고 이윽고 장군은 자신의 용맹스러운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부하들을 어떻게 매복시켜 적들을 후미에서 공격했는지, 적들을 사방에서 압도했던 과정들을 흥미진진하게 쏟아냈다. 그러면 리앙이 그의 말을 영어로 옮겼고 조씨가 마치 스스로가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열정과 기지를 동원해 그것을 신속하게 광동말로 옮겼다. 흥분한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장군은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으로 땀까지 흘려가며 멋지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난 뒤 장군이 리앙에게 목쉬인 소리로 조그맣게 조시 팽의 행방을 물었다. 그 젊은 여자는 어디 있지? 이제껏 내가 만나본 처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더군. 찾아서 내게 데려오게. 나한테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그런 여자는 없지. 리앙은 이제껏 장군이 어떤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여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군의 말을 듣자 왠지 심장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물론 장군은 그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만 말이다. 뭔가 달랐다. 바로 장군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마뜩지 않았던 것이다. 장군이 말했다. 그녀를 데려오게. 그러자 리앙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투덜댔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장군은 놀란 눈빛으로 리앙을 바라보았는데 이제껏 리앙이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서 찾아봐. 장군은 성을 내며 말했고 리앙이 자리를 뜰 때까지 근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다. 물론 리앙은 조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금빛 드레스가 반짝이며 좁은 복도를 빠져나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리셉션 홀의 문을 열자 혼자 앉아 자그마한 금장 담뱃대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시의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리앙은 자리에 앉았다. 바로 용건을 말해야 했다. 장군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다룰 수 있는 거요? 둘 다 모국어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제가 꼬마였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미국 분이었죠. 사실 중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소. 그가 무례하게 말했다. 그는 조 씨가 절반은 미국인이라는 게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그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그녀는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여느 미국 여자들처럼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일처리도 똑소리가 났다. 그는 조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에게 돌아왔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군. 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겠지. 나이 든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법이지. 리앙은 속으로 말했다. 다음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녀에게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거니까요. 하지만 이 조시팽이란 여자는 확실히 골칫거리였다. 그녀는 리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한 파티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왜 집에 붙어 있어야 하죠? 전 그 뚱보 장군 할아버지 재미있던데. 사실 리앙은 간단하게 장군은 무척 색을 밝히는 노인이랍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정숙한 여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제멋대로인 여동생에게 충고를 하는 오빠처럼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은 당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당신 아버지와 협상을 벌이려 들지도 모르지. 곧이어 터져나온 조시팽의 웃음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제 아버지요? 그분은 제가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만 결혼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이토록 그녀는 당당했다. 지금껏 그는 여자가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담는 걸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마치 평범한 단어처럼 흘러나온 것이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 왠지 그에게 그 구절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조시에게 그런 남자가 있을 성 쉽지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요? 그가 다그쳐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짓궂고도 당당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교태를 머금은 매혹적인 얼굴로 그를 바라본 여자는 정말 조시가 처음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진 리앙은 품위 있게 몸을 돌려 성큼성큼 뒤돌아섰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예전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발을 힘있게 움직였다. 장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에 봤던 그 젊은 여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같은 옷을 입고 있질 않아서 확실치가 않아. 이에 리앙이 차갑게 대답했다. 전 못 봤습니다. 이곳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리앙이 자그마한 몸집의 구식 아내를 떠올리는 건 오직 밤에 혼자 있을 때뿐이었다. 낮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조시 팽을 볼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 대장이 그녀에게 다시 눈독을 들이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때문에 요즘 리앙은 세찬 바람에 휘둘리는 소나무처럼 야위어가고 있었다. 대장이 그녀를 거의 잊었을 즈음에도 조시는 여전히 리앙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행방이나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리앙은 조시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들을 두고 사사건건 그녀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의 원인들은 대다수 그녀가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발랄하다는 것, 또는 그녀의 옷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유분방하게 남자의 손을 잡고 교양 없는 서구식 악수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손을 내밀었는데 즉각 반가워하며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그는 조씨가 밉고 영 못마땅했지만 왠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루 종일 조씨만을 생각했고 밤이 되어 아내가 떠오르면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결코 나 스스로 그녀를 선택한 건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지. 그렇게 그는 구식 아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걷어냈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지금껏 기억에 남는 건 갑자기 대장의 몸에 이상이 생겼던 일뿐이었다. 1년은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그는 미국의 냄새가 대장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어디서든 풍겨오는 고기와 우유 냄새. 그게 아니라면 아마 대장에게는 낯설기만 한 미국의 물 또는 중국인의 천성에 맞지 않는 토양이 이유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프라이팬 위에서 딱딱하게 구운 빵조차 또는 마늘을 듬뿍 넣은 돼지고기 요리, 아니 어떤 먹을만한 음식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장은 늘 배가 텅 빈 가방처럼 몸에 매달려 있다며 자신의 거대한 배를 툭툭 두드리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마술 음악기계, 그와 그의 아내들이 첫눈에 반해 몇 시간 동안 앉아 연신 버튼을 눌러대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깨깨 소리를 듣던 기계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다 똑같은 소음뿐이야. 대장이 우울하게 말했다. 나는 전사야. 돼지고기와 마늘을 먹고 어딘가 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지. 이젠 칼을 허리에 차는 것도 힘들 정도야. 혁대가 흘러내릴 지경이니 말이야. 결국 리앙은 모든 일행의 귀한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단사만은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보니 고향에 있는 마누라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는지 깨달았다는 것이다. 미개한 땅에서 평생 망명자 꼴로 살아도 마누라한테 돌아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차이나타운에 가게를 하나 마련해 진열장에 대장의 제복 한 벌을 걸어놓았다. 자신의 솜씨를 선보여 일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저분은 제가 돌봐드릴게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조시팽이 리앙에게 말했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조시팽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하지만 당신은 누가 돌봐주고? 그가 소리쳤다. 그는 지난 여러 날 동안 그녀를 꾸짖고 돌봐왔지만 결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측은한 모습으로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나 역시 아내가 있어. 나도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결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조시 팽이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 어려운 일 아니네요. 조시 팽이 말했다. 재단사는 알아서 자기 몸 돌보라고 하고 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점점 중국 해안이 가까워지면서 리앙에게 조시 팽은 더더욱 미국 사람처럼 느껴졌다. 미국에서는 중국인처럼 보였고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부터는 더 그랬다. 아마도 뉴욕 거리의 미국 여자들과 현격히 대비가 되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그는 조시의 눈이 무척 까맣고 비록 곱슬거리게 모양을 냈긴 해도 본래의 머리카락은 직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조시는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여기서 그녀는 눈과 머리칼은 여전히 흑색이지만 피부는 붉으스레하게 보였는데 특히 창백한 중국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더 이국적으로 보였다. 게다가 지나칠 정도로 하늘하늘한 중국 여자들과 비교할 때 그녀의 어깨는 딱딱하고 허리도 조금 두꺼웠다. 머리를 곧게 펴면 안 되겠어? 어느 날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탐탁지 않게 여기실 거야. 조시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번뜩하고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자 문득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 나이 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자기는 부모님이 택해주신 자그마한 구식 아내 대신 조시를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했다. 뉴욕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당당히 집안으로 들어가 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꺼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티엔스틴 교회에 위치한 늘 변함없는 고향집에 사흘 뒤 도착할 무렵이 되자 왠지 그런 말 같은 건 도저히 꺼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어머니께서도 내 머리 모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조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앙은 그녀를 바라보며 참 부당한 언사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는 상하이에 있는 그녀의 한 삼촌집에서 깔끔한 현대식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상하이에는 그녀의 삼촌들이 여러 명 살고 있었는데 모두 부유하고 친절했으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조시는 삼촌들에게 그를 소개할 때도 역시 격식을 생략하고 가볍게 소개했다. 이쪽은 우 리앙 씨예요. 제가 결혼할 뿐이죠.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고려해 볼 때 리앙의 눈에 그녀의 태도는 지독히도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었다. 모두들 단번에 그가 조시와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결혼 같지 않은 결혼이긴 했지만 말이다. 사실 그런 옛날식 혼사는 제대로 된 결혼이라고 하긴 어려웠고 그래서 조시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때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이 같은 조시의 즉흥적이고 가벼운 말들이 귀에 거슬렸고 그럴 때면 다음과 같이 뻣뻣하게 쏘아붙이고 싶어졌다. 내가 정리만 제대로 하면 우린 곧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물론 그런 말을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때때로 자기가 조시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조씨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머리를 검은색과 흰색의 격자무늬 천을 씌운 각진 의자 위에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막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그것은 그에게는 정말이지 낯선 경험이었다. 고향집에서 그는 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했고 가족들은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뭔가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듯 침울한 표정으로 조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다. 내 아내는 중국 여자다워야 해. 그건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중국의 풍습에 따라 내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해. 그러나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조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아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머리를 매끈하게 쭉 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뉴욕에 있는 친구 하나도 머리를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 그의 팔짱을 끼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요. 결국 그는 그 말을 꺼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요즘 조씨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그가 화를 내기 바로 직전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굴었는데 진짜 포기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단지 그때그때 그가 뭔가 이야기하려는 걸 막기 위한 방편쯤인 것 같았다. 하지만 리앙으로서는 그녀의 진심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그저 조씨가 자신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정말 조씨는 꽤 나긋나긋한 연인이었다. 리앙은 어둠 속에 앉아 함께 영화 보는 걸 좋아했다. 그럴 때면 조씨는 어느 틈에 슬며시 그의 손을 잡아왔다. 조씨가 그에게 처음 키스를 했던 날, 그러니까 무도회가 끝나고 아무도 없던 연회장에서의 일이었다. 리앙이 조씨에게 코트를 입혀주려고 할 때 조씨는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영화를 보면서 포옹 장면을 잘 보고 배워요. 여자하고 한 번도 키스해 본 적이 없다고는 않겠죠? 중국판 클라크 케이블처럼 생긴 사람이 말이에요. 물론 창피하게 키스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번엔 그가 클라크 케이블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씨에게 키스를 할 때면 왠지 외국 풍습을 따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입맞춤을 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마법에 빠져드는 듯했으며 피가 뜨거워지고 소용돌이쳤지만 사실 조씨를 품에 안고 있는 건 그 자신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상 클라크 케이블이었다. 리앙 스스로는 그런 행동을 할 위인이 못됐다. 그래도 그는 그녀와 극장에 갔고 조씨의 손을 잡은 채 스크린 위 연인들의 테크닉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와 헤어져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면 자기가 조씨를 진정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기 없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탐탁지 않았다. 그녀의 삼촌 집에는 곱상하게 생긴 사촌들이 수두룩했고 서구식 옷을 맵시 있게 차려입은 젊은 친구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앞뒤 없이 역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장군의 복장을 한 누군가가 볼 수도 있었고 자신이 모시는 장군이 직접 자가용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이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안녕, 내 사랑.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딱 열흘 남았어. 딱 열흘. 조씨가 쾌활하게 답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회색 면 소재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 쪽에 큼지막한 노란색 중국 국화 한 송이가 핀으로 달려 있었다. 삼촌들 가운데 가장 나이 든 삼촌 한 분이 국화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다. 열차가 빠져나가는 동안 리앙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고 그녀 역시 그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낙담해서 장군의 차가 있는 곳을 향해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그녀가 지금 신나는 파티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촌들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시가 흥겨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대신 맵시 있는 젊은 청년들을 떠올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굳게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리라. 하지만 그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어머니는 눈물 주머니를 터뜨리더니 연신 훌쩍거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잠옷 심각하게 문제를 직시했다.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같은 주장만 계속 되풀이했다. 전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이 집을 떠나거나 제 이름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구식 벨벳 신발 차림으로 벽돌 마루 위를 쿵쿵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어도 내 뜻대로 하도록 했을 게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아비가 복도 지질이 없어서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다. 그는 다시금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리앙은 아버지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공자, 맹자 등 현인들의 말씀을 되뇌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다렸다. 다른 때 같으면 원하는 바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 얻는 건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 안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말거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라. 생판 모르는 여자와 한 집에 있을 생각을 하면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일만 있게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도 두 사람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도 아쉽더라도 내 뜻을 따르도록 하마. 어머니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리며 가장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난 당신이 이 아이 마음을 돌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세요? 제발. 하지만 가장은 손을 뻗어 아내의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조용. 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는 사람이야. 리앙은 무척 의기양양해져서는 조시 팽에게 돌아갔다. 오늘은 그녀가 더 예뻐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처한 공경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을 아무래도 좀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제복 차림으로 조시의 앞에 선 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앞이라는 걸 명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췄지만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내가 말씀드렸지. 하지만 조시팽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유심히 리앙을 바라보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버지께서 날더러 집으로 와서 20일 동안 살라고 하셨다고요? 응, 그런 다음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 그녀의 목소리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조씨가 문득, 그럼 집에 있는 다른 여자는요? 라고 묻지는 않을까 불현듯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무척 빠른 속도로 말을 시작했다. 그래, 이건 거의 동의를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20일이 지나도 우린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는 클라크 케이블식으로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조시가 자기에게 뭔가 묻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젯밤 자그마한 구식 아내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비탄에 잠겨 구슬피 울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밤이 되어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었죠? 라고 말했다는 걸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조시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입맞춤을 하게 놓아둘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몸을 다시 세우며 조금은 절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무얼 하면 좋을까?
우리 영화나 보러 가지? 그가 기운을 내며 말했다. 사기를 북돋는 데는 영화가 최고일 것 같았다. 좋아요. 조시팽이 말했다. 하지만 생기 없는 목소리였다. 최소한 그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만일 대장이 갑자기 전쟁을 구상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리앙도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봄이 되자 장군은 피가 들끓기 시작했고 여자들에게도 무료함을 느꼈으며 외국 여행을 하고 와서인지 집 안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따분하게 여겨졌다. 거기에 정부마저도 그의 이른 귀국을 못마땅해하고 있는지라 늘 초조하고 안정을 못 찾던 대장은 결국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의 짐도 덜어내고 끌어오르는 피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머릿속에 전쟁을 떠올렸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그는 새 도로를 닦는다는 구실로 외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고 외국인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리앙을 호출했다. 결국 리앙은 조시를 집으로 데려가자마자 대장에게 불려가야 했는데 때로는 한 번에 2-3일씩 집을 비울 때도 있었다. 외국인들은 협상에 무척 신중했고 또한 대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또 리앙은 대장이 그것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면 그를 위로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조씨가 부모님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군이 성질을 잠시 죽이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이 짬을 내어 집에 들러보면 언제나 집은 의외로 조용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조씨는 안뜰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모란꽃을 키우는 테라스에서 서성거리거나 때론 하인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물결치듯 출렁였고 미국식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구 누구도 광둥어를 할 줄 몰랐으므로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약간 달라지기도 했다. 그녀는 리앙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둘만 있을 때에도 리앙이 손을 뻗으면 움츠리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왠지 안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강요하지 않고 잠잠해졌는데 언제라도 하인이나 부모님이 들이닥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몹시 난처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손님처럼 지내게 되었지만 부침성은 여전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물결 모양 머리카락을 만들었냐고 묻자 조씨는 리앙에게 모발 기구에 대해 설명을 해준 뒤 어머니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극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리앙은 두 사람이 서로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며 무척 희망적인 기분이었다. 그는 열성적으로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왜 조씨를 사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물담배를 두 차례 빨아들인 뒤 재를 털어냈고 깨끗이 비워졌는지 담뱃대를 흘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신선한 담배를 한 줌 채워 넣으며 짧게 말했다. 확실히 여자는 여자다. 그건 사실이다. 워낙에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기이한 일은 조씨가 그의 자그마한 구식 아내와 친구 사이가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조씨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그가 돌아오자 조씨가 말했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누구? 그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리넨천으로 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조씨 자신이 무척 예뻐 보였던 것이다. 당신의 자그마한 아내요. 아내라고 부르지 마. 그가 거칠게 말했다. 조시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꼭 자그마한 꽃송이 같아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색깔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향기는 무척 좋은 그런 꽃. 난 그녀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그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조시팽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귀가하기 전에 차를 따뜻하게 준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내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당신 제복을 개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 건 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가 완고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미소는 잃지 않았다. 나중 일이지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아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그녀는 리앙만큼이나 그 20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12일, 15일, 18일, 19일. 내일이야, 내일이라고. 그가 조시에게 소리쳤다. 그동안 그는 아내를 철저히 피해왔다. 하긴 너무도 바빴기 때문에 신경 쓸 틈도 없었다. 대장은 꽤 열성적으로 자신이 정복하려는 도시와 마을의 도로 건설과 개발을 약속하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틈에 20일째 밤이 다가왔다. 리앙은 장군을 찾아가 무척 단호하게 말했다. 2시간 정도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대장은 크게 노여워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덧붙였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대장님을 모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금이 막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장으로서는 리앙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게. 대신 늦지 말고 제 시간에 돌아와야 해.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씨까지 모두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자그마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오늘 밤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라. 얼굴이 너무 어둡고 창백하구나. 내 아들 녀석을 한두 시간 정도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또래 가정주부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그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구슬려 그의 두 번째로 근사한 자가용을 태워 떠나보냈다. 리앙이 몸을 돌려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조시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옷들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옷을 입었고 머리는 웨이브를 새로 만들었으며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앙은 조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음에도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자 듬성듬성 난 수염에 반쯤 가려진 작고 조용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조시라는 여자는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굳이 그것을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는 여자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가서 말했다. 남자 하인에게 한 시간쯤 후에 제일 좋은 차를 문 앞에 대기시키라고 일러둬. 그러고는 아내가 뭘 물어볼 겨를도 주지 않은 채 바로 자리를 떴다. 이제 리앙은 가족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 집으로 오는 내내 쿵쿵대던 심장의 울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 그 역시 차분해졌다. 그는 깔끔한 흰색 제복 차림으로 부모님과 조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두려움이 솟기 전에 재빨리 입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 물담뱃대와 담뱃주머니를 손에 쥐며 아버지가 말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아버지는 무척 세심하게 담배 피울 준비를 하며 답했다. 그럼 이제... 리앙이 힘을 실어 운을 뗐지만 그의 아버지는 조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끊었다. 조시의 의견을 물어봐라. 먼저 들어봐야지. 리앙이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하고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래도? 아버지가 말했다. 조시는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리앙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소 띈 얼굴로 조시를 바라보았다.
이국적인 옷차림의 그녀는 상체를 곧게 펴고 오래된 붉은색 나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께서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 리앙이 영어로 물었다. 내가 모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야. 그는 조시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모님에게는 좀 예의 없어 보일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조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명확하고 쾌활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현명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리앙이 깜짝 놀라며 통역을 하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버님께서 제 의견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씀드리세요. 제 의견은 당신은 여기서 아내랑 사는 게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말하며 리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그래요, 리앙.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 당신의 아내가 하듯이 할 수 없어요. 전 그녀가 요리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듯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 못해요. 내가 말했듯이 그건 어떤 하인들도... 예, 하지만 그녀는 그걸 기꺼이 하죠. 그런데 난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를 제지하고 있는 그녀의 손은 쇳덩이처럼 단단했다. 난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답답하고 지루해질 거예요. 난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는데 전 벌써 지루해하고 있죠. 아니, 우린 어디서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떤 노예도 그녀가 하듯이 당신에게 해줄 수는 없어요. 거기엔 사랑이 필요하죠. 그는 몸을 움츠렸고 조시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필요가 없었다. 그의 두 손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결국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로군. 그가 뻣뻣하게 말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그의 부모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안뜰까지 그의 친숙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충분하지 않을 뿐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는 큰 상처를 입었고 늘 그랬듯이 크게 화를 냈다. 당신은 너무 곱게 자랐어. 지나치게 곱게 자랐죠. 그녀가 동의했다. 당신은 완전히 미국 여자군. 남자가 시중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알아들지. 그래요. 전 완전히 미국 여자예요. 그녀가 작지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시선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리앙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기가 물을 통해 콜콜 뿜어나오기 시작하자 재를 떨어내고 다시금 파이프를 채우는 유서 깊은 동작들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다. 또 어머니는 차분하게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척 편안해 보였다. 리앙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만일 부모님과 조시가 말이 통했더라면 셋이서 자기가 오기 전에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조시가 왠지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가 뚱하게 말했다. 다 됐어요. 조시 팽이 쾌활하게 말했다. 이어서 리앙이 위엄을 갖추며 말했다. 그럼 전 다시 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장군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가 자리를 뜨려하자 조시가 제지하며 말했다. 한 가지만 더요. 제 마지막 말 잊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당신의 아내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가장... 하지만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고맙군.
그는 몸을 뻣뻣하게 곧게 세우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도 내 아내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가쯤은 잘 알고 있지. 그러고는 그의 독일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두 발꿈치를 탁 하고 맞부딪치며 뒤로 돌아서서는 늠름한 동작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고 나자 아버지는 조 씨에게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북부지역 중국말로 역까지 바래다 줄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내 차들 가운데 가장 좋은 차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씨 팽이 활짝 웃는 얼굴로 답을 했다. 얼른 가서 제 모자를 갖고 오겠습니다. 비록 그녀는 영어를 썼지만 두 사람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리앙과 조씨, 그리고 리앙의 자그마한 아내. 리앙은 자신의 아내가 왠지 모르게 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집에서 맺어준 연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미국 출장을 가서 만난 조씨를 보고는 자신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에 그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조씨를 데려오는데 조씨는 아마 리앙의 아버지가 제안한 20일간만 집에서 지내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조씨로서도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니 처음엔 맞득지 않았을지라도 지내면서 아버지를 현명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은 노는 물을 바꾸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같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좀 적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살아온 사람들은 서로 섞이기 위해선 다시 살아온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안한 그 20일은 그 문화적인 차이를 느껴보라는 아버지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조 씨는 자신이 적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하죠. 비록 사랑했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엔 윤리적인 측면도 한몫했을 테지요. 아마 조 씨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겐 화려한 파티와 연회가 어울릴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지금까지 펄벅의 언어를 넘어서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파도" 이유중. 본부장실 쪽을 자주 바라보았다. 때마침 본부장 장모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첫날부터 식장으로 뛰어갔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식장에는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 직원들도 많이 보였다. 그들은 조문객을 도왔고 신발을 정리했다. 부의금 접수대에는 이미 두 명이 앉아있고 두 명은 자리가 비면 앉으려 대기하고 있었다. 마땅하게 할 일을 찾지 못한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본부장이 볼 때는 바쁜 척하면서 이미 비워놓은 휴지통을 다시 비우기도 한다. 나도 집에 가지 않고 장례의 전 과정을 성의 있게 도왔다. 사실 이 일은 강 팀장의 할 일이었다. 본부장은 간부들을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일식집으로 불러냈다. 식당에는 본부장 부인도 와 있었다. 강 팀장은 본부장과 같이 들어왔다. 강 팀장은 부인과는 구면인지 아는 체하며 문상을 못 가서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다. 방 안 가운데에 본부장과 부인이 앉고 맞은편에 나와 강 팀장이 앉았다. 강 팀장은 두 분 앞에 냅킨을 접어놓고 수저와 숟가락을 가지런하게 올려놓았다.
본부장은 장례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간부들은 많은 조문객이 와 본부장의 명성을 증명했다고 하였다. 또한 장모께서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말했다. 부인이 한마디 했다. 간부님들 모두 감사해요. 그리고 이 팀장님, 며칠 밤을 새우느라 고생 많았지요? 우리 어머님이 무척 고마워하실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인은 내 접시에 회 두 점을 올려주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일이 저희 일인데요. 부인은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여보, 이 팀장 꼭 챙겨줘요. 윗사람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회사 일도 잘할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성격도 좋고. 본부장이 대꾸했다. 그럼 내가 아끼는 인재야. 평소 본부장의 대소사를 챙겨온 강 팀장은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나는 때가 때인지라 본부장이 나가는 참 좋은 산악회에 전화를 걸었다. 산악회 총무가 전화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 산악회에 가입하고 등산에 참가한다고 했더니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팀장님, 진작부터 나오셨어야지요? 라고 말하며 요즘 산악회가 북적거린다고도 하였다. 주말 등산은 서울 근교에 있는 산으로 정해져 있었다. 산 입구에서 회원 20여 명과 만났다. 조금 있자 본부장이 강 팀장과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 강 팀장이 본부장을 호위하다시피 하고 나타나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었다. 회원들의 눈이 강 팀장과 나에게 쏠렸다. 강 팀장과 나, 본부장 세 사람은 선두에 서서 산을 올랐다. 점심은 정상인 연주대에서 간단히 김밥을 먹고 올라왔던 과천 쪽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산 중턱을 내려오자 오전에 쾌청했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기상예보에는 밤늦게 남부지방부터 소나기가 몰려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벌써 비를 뿌리고 있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 나와 강팀장이 배낭에서 우산과 우비를 꺼냈다. 강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우산을 펴 본부장에게 씌워주었다. 내가 본부장에게 우비를 건네서 주려 하자 강팀장이 자신의 우비를 본부장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잠시 무안해져 우비를 입고 우산을 펴 강팀장 머리 위를 씌웠다. 올해 초 본부장은 전에 같이 근무했던 강팀장을 데리고 왔다. 그 후 강팀장을 수석팀장에 기용했다. 강팀장은 연배나 경력에서 나와 경쟁관계였다. 그는 호인으로 소문나고 부지런했다. 그는 본부장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갖추었다. 그는 주변에 본인의 야망을 드러내는 언행은 하지 않았다. 나는 무겁게 생긴 강팀장의 입을 쳐다보고 저 친구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궁금해했다. 강팀장을 슬쩍 떠보기도 했다. 강팀장 올해 승진해야지. 강팀장은 빙그레 웃으며 얼버무렸다. 이제 전입해온 사람이 승진은 뭐 팀원들 승진이나 신경 써야지 했다. 나는 본부장이 강팀장을 데리고 오고부터 본부 내 그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호의적인 이야기가 들리면 나는 경쟁에서 처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우리 팀 회식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팀원이 나에게 한마디 했다. 팀장님, 강팀장 만만히 보았다가는 당하고 맙니다.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했다. 그는 강팀장이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본부장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나는 강팀장이 본부장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본부장이 나가는 교회와 예배 시간을 확인한 후 일요일 강남에 위치한 희망찬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늦은 장맛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내렸다. 미처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역류하면서 소용돌이 쳤다. 내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차를 몰고 가자 차량 바퀴에서 튀는 물이 길을 가는 사람들 옷에 튀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였다. 중세의 성들이 모여있는 듯한 단독주택지를 몇 번 돌아 겨우 교회를 찾았다. 교회에 도착해서야 비가 그쳤다. 허겁지겁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교회 대강당 입구에는 예배가 끝났는지 교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강당으로 통하는 대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까 생각해 보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당 안에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두려웠다. 대강당 문 입구에는 1층에서 좌우 지하층 강당을 연결하는 조금 경사진 복도가 있었다. 복도 형광등은 모두 켜져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강 팀장과 마주칠까봐 우측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내려갔다. 복도의 폭은 상당히 넓었다. 복도 벽에 커다란 성화가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 내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두 점 있었다.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었다. 테이블 가운데 예수가 앉고 열두 제자가 세 명씩 그룹을 지어 예수를 바라보며 만찬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왼쪽 두 번째 그룹에 유다가 있었다. 그는 예수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만찬 후 예수를 배반할 제자였다. 그는 주머니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 듯 주머니를 꼭 쥔 모습으로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면서 내가 본부장을 배신할 운명이라도 될 듯 가슴이 떨려 눈을 얼른 다른 그림으로 돌렸다. 그 옆에 그림은 출애굽기 그림으로 양쪽에서 큰 푸른 파도가 몰려오면서 갈라지고 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림이었다. 그림을 따라 내려갔던 나는 다시 1층 강당 입구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반대편 복도 쪽을 보았다. 반대 복도에는 각종 그래프가 보였고 그래프 옆에는 신축 교회의 조감도가 있었다. 그리고 정사각형 게시판이 있었다. 게시판에는 여러 장의 목회지와 성전 건립을 위한 헌금자 명단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크고 넓은 교회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성전 건립을? 게시판을 자세히 보니 목회지에는 담임 목사가 이용명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목회 활동을 한다던 본부장 동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A4 용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헌금자 명단이 궁금해졌고 명단을 넘겨보던 중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축 성전 건립 기부자 명단에 강 팀장이 100만 원, 본부장이 150만 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놀라서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오면서 강 팀장이 내었던 부르 직원 돕기 성금액수 10만 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다음 주 다시 교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길을 알고 있어서 찾기가 수월했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강당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1층 아치형 둥근 기둥 위에 숨었다. 신자들이 하나둘 몰려오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수사관처럼 강팀장과 본부장이 만나는가를 지켜보았다. 교회 정문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강당 입구로 자리를 옮겼는데 두 사람은 옆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보았다. 예배가 끝나자 교회 바자 봉사에 두 시간 넘게 같이 활동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숨죽이며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인 몇몇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아마 그들도 전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인 양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들은 봉사활동이 끝나자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내가 대각선으로 본 그들은 다른 교인들과 떨어져 앉아 식사를 시켰다. 식사가 나오자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찌개를 덜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나는 이번에 승진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다.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려워. 확실한 실적. 나는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팀원들을 독려했고 영업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팀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곧 있을 승진인사 심사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듯 했다. 그런데 영업실적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3년마다 치러지는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였다. 선거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보수 후보 한 명만 나오고 찬반을 묻는 선거여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현 위원장과 진보 성향의 젊은 후보 두 명이 나선 것이다. 어용 노조라 불리는 재선을 노리는 보수 후보의 김수구 회장은 노골적으로 회사 지원을 기대했다. 그는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다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진보 후보로 나선 강경신 후보는 회사가 암암리에 감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직원들을 긴장시켰다. 진보 후보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봉급 인상을 내세웠다. 임금에서는 급진 노조위원장의 당선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본부장은 나와 강팀장을 사무실로 급히 불렀다. 우리가 달려갔을 때 본부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본부장은 본사에서 극비리에 비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우리 본부는 지금까지 잘해왔네. 이번 영업실적도 평균 이상이어서 고무적이었어. 두 팀장이 고생해준 덕분에. 물론 이 팀장이 더 고생했지.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생겼네. 이번 노조 선거에서 급진이 이긴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없네. 눈치 빠른 강 팀장이 바로 답변을 하였다. 본부장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나도 본부장 의견에 동의하였다. 직원들을 잘 설득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다시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말이야, 사장이 이번 선거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가지고 내 인사에 반영한다는 거야. 내 밥그릇을 걸다니, 참. 본부장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다시 이야기했다. 표가 나오지 않으면 인사조처는 물론이고 옷을 벗어야 할 모양이야. 이런 걸 가지고 밥줄을 운운하다니, 내 참, 기가 막혀. 나와 강팀장은 본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강팀장이나 나에게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팀원들의 표 이탈을 막으라는 뜻이었다. 본부장은 표 이탈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자신의 업무 추진비와 각종 사업비에서 융통성 있게 비목을 변경해서 선거 예산 지원, 즉 비자금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극히 전례가 없는 본부장의 비용 지원에 강팀장과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본부장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부딪혔으면 비자금까지 만들어준다고 하겠는가.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들썩이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어용 노조를 갈아치우지 않으면 타사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어용 노조의 무기인 아래 명예퇴직을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간 미루었던 봉급 인상은 물 건너간다고 수군거렸다. 몇몇 본부에서는 참신하면서 혁신적인 젊은 진보 후보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보수 후보 쪽에서는 이번 선거가 회사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선거이고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 회사는 복지 예산과 봉급 인상으로 모두가 죽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선거는 과열되어 갔고 어느 쪽도 우세를 점치기가 어렵게 되었다. 본부장은 몸이 닳았는지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강 팀장과 나의 24시간 활동 상황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다.
나는 우리 팀의 총무과정과 같이 팀 개개인별로 성향 분석 자료를 비밀리에 만들었다. 자료에는 회사의 애사심 정도와 회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회사 내 취미단체 가입 활동 실적도 넣었다. 나는 팀원들을 취미 모임별로 불러서 회사에서의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분석된 팀원들은 회사에 우호적인 팀원을 시켜서 설득하기도 했다. 점심과 저녁 때마다 팀원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식사를 함께 했다. 팀원들 분위기가 진보 쪽으로 향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자 위기감이 들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팀원 개인별로 설득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가 당선되면 팀장인 나와 우리 팀원들의 승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본부가 입을 상처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선거 며칠 전부터 입안이 타들어갔다. 영업실적 달성으로 승진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는데 물거품일 수 있다는 조바심이 들었다. 몸이 달아 물만 마셔댔고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화장실에 가서 숨어 피웠다. 선거 며칠 전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다고 사무실을 나와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았다. 선거 날은 피를 말렸다. 옥상과 화장실을 오가며 담배를 두 갑 넘게 피웠더니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강 팀장 쪽은 보수 후보인 김수구 후보에게 찬성한 표가 86%이고 우리 팀은 김수구 후보에게 찬성한 표가 47% 나왔다. 물론 전사적으로는 60%가 김수구 보수 후보를 택한 것으로 집계되어 김수구 보수 위원장이 재선되었다. 선거 결과 강 팀장은 애사심이 강하고 더욱이 직원 관리에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나는 방임적 관리,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에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대비되고 말았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팀의 선거 총책을 맡았던 승진 대상자였던 총무과장도 당혹해했다. 그도 몸이 달아 강 팀장 쪽 선거 과정을 파악하려 했다. 선거는 결과만 있는 셈이었다. 나도 총무과장에게 은밀히 파악해보라고 군부를 지폈다. 총무과장은 강 팀장 쪽 팀원들 성향 분석을 해본 결과 90명 중 40명 이상이 진보에 투표하였을 것 같은데 보수가 86%라니 고개가 갸우뚱해야 하였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이 감시하고 개표를 해서 숫자를 불러주면 그만이었다. 개표자와 감시자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숫자를 달리할 수 있는 모순점이 있었다. 물론 위험이 따르고 배신자가 없어야 한다. 봉해진 투표함은 5년 동안 보관했다가 법원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총무과장은 강 팀장 쪽 개표와 선거관리 요원 3명이 짜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본부에서도 공공연하게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나는 곰곰이 유추해보았다.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강 팀장 쪽 선거개표 관리위원 3명이 짰고 그들 모두 이번 대리와 과장 승진 대상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승진을? 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머리가 복잡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서로 그렇다고 해도 심증만 가는 것이었다. 증거가 없는데 의심만 하면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파악하려던 개표 진상규명을 본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불러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팀장, 쓸데없이 본부에 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해. 알았어?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누군가 내 행동을 본부장한테 일러바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답을 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개표에 이유가 있더라도 특히 회사나 본사에 미움을 받을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내 추측은 나만의 생각으로 끝이 났다.
본부장은 강 팀장이 자신과 본부를 살려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나는 승진 예고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강 팀장은 신년에 승진이 예고되었다. 더욱 나를 곤경으로 몰고 간 것은 10여 명의 부장, 과장 이하 승진에서도 우리 팀은 형편없이 불리하게 작용해 거의 승진 전멸이었다. 그런데 내가 유심히 본 강 팀장 쪽 개표와 선거 관리에 참여한 3명 중 2명은 승진하고 1명은 승진이 약속된 인사부서로 이동하였다. 나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우리 팀에서 내가 추천하지 않은 우리 팀원이 대리로 승진을 한 것이었다. 나는 그가 본부장의 첩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불평불만을 본부장에게 몰래 보고해온 직원이라는 감이 왔다. 나는 울분에 차서 본부장에게 달려갔다. 그가 어떤 평가로 승진을 하였고 내가 추천한 직원은 왜 승진해서 빠졌느냐 따졌다. 본부장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준비한 것처럼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승진 TO가 사장 조카인 그에게 배정되었다고 얼버무렸다. 우리 팀원들은 불만이 쌓여갔다. 과장 승진 대상 팀원 중 자신의 승진 누락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진정서를 본사에 투서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 팀 총무과장은 술김에 강 팀장 쪽에서 개표를 조작하였다는 소문을 냈다. 본사 감사실에서는 우리 팀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감사를 진행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팀원 중에 영업용을 식당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사용한 사실까지 걸려들자 나는 회사 눈치만 보는 처지가 되었다. 퇴근 후에는 혼자 다니며 술을 마셨다. 그런 가운데 경쟁회사의 마케팅이 치열해져 회사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조정 논의가 급부상했다. 본부장은 구조조정자 예비 명단을 나와 강 팀장에게 요구했다. 양 팀에서 15명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라고 했다. 나는 고심하였으나 방법이 없었다. 나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인 입사가 오래된 순서와 인사 고가가 낮은 순서, 그리고 부수적으로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원 등의 가중치를 두어 우선순위를 매겼다. 1번부터 15번까지. 그런데 11번에 류미래 직원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나는 류미래 직원의 4살짜리 아들의 영정사진이 눈에 밟혔다. 그 부부는 맞벌이 하고 있었다. 부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과 함께 살았다. 어린 둘째는 시골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놨던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 봄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차에 받쳐 의식불명 상태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상가에서 사고 당시의 그녀 아들의 끔찍한 시신에 대한 말이 두런두런 들렸다. 달려오는 차에 맞부딪힌 아이의 자전거는 공중으로 날아 내동댕이 쳐졌고 뒤따라오던 차가 어린아이를 덮쳤다는 것이다. 아이 형태가 도저히 참혹하여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하였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4살짜리 아들을 하늘로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통곡이었다. 그녀가 슬픔에 젖어 흘리는 눈물을 보니 내 어린 시절 몸이 허약하여 삶과 죽음의 길을 오르내리던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나의 어머니를 보는 듯했다. 그녀가 이번에 명예퇴직을 당한다면 올해 그녀는 3번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단을 작성한 날 나는 쫓기는 꿈에 시달렸다. 그녀의 아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에 부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밀어주고 있는 그녀를 뒤돌아보자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꿈이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잠을 설치고 출근한 나는 본부장에게 횡설수설하며 제안을 했다. 우리 팀은 지난번 승진에서도 대거 탈락했으므로 이번 명예퇴직자 수는 강 팀장 쪽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과 가족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은
본부 내에서 별도 예배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 승진권에 대한 사기를 참작해서 이번에는 강팀장 쪽에 명예퇴직 인원을 더 배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불행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애매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내 의견에 반대하였다. 나는 교회권과 선거 그리고 승진권에 대하여 본부장에 대한 신뢰에 의심이 들었다. 더욱이 나를 감시한 본부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본부장에게 불만 섞인 어조로 그러면 제가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배수진을 쳤다. 본부장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자네가 팀원까지 책임질 사안은 아니지. 이건 좀 내용이 다르지. 나는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본부장님, 지난번 선거권이나 승진권도 제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본부장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자네가 나서지 않아도 15명은 아니더라도 자네 팀에서 12명까지는 줄여줄 생각은 하고 있어. 나도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또 강팀장 쪽이 승진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말이야, 퇴직하고 승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나는 아차했다. 내가 나가겠다는 말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부장이 다시 이야기했다. 자네 뜻은 알겠네. 워낙 자네가 속이 깊은 건 알지. 그러나 자네도 나가면 대책이 없잖은가.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나는 본부장에게 이야기할 때 무언가에 홀린 듯 하였다. 본부장은 내 이야기에 미련이 남은 듯 서로 안 나가겠다고 험담들인데 간부 누군가는 총대를 매긴 해야 하지만 자네는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류미래 직원은 다시 순위를 조정하던가. 나는 힘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내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본부장의 지시로 명예퇴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명예퇴직 순위 11위의 류미래 직원이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남편은 눈이 뻘겋게 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난 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봄부터 밤이면 죽은 아들을 부르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회사 영업실적을 올렸는데 명예퇴직자 명단에 들어있자 세상을 원망하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했다는 것이다. 그해 12월 말 내가 몸담았던 강남본부의 명예퇴직 송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남본부 앞에 위치한 대형 식당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가야 하는 직원과 남는 직원이 마지막 함께하는 자리였다. 명예퇴직 예정자 30명 중에서 나가는 직원 10명과 남아있을 직원 중에서 휴가와 출장을 빼고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반강제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느낀 명예퇴직 예정자 20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식을 주관하는 본부장과 간부들은 불만을 품고 나타나지 않은 명예퇴직 예정자들이 식장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주최 측인 본부장과 간부들은 일촉즉발의 긴박한 위기의 순간을 타파하려고 그들끼리 명예퇴직자 정보를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식장 상황에 대처하는 듯이 보였다. 사회자인 강팀장이 식장 분위기 장악에 나섰다. 그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잔뜩 지켜세우는 말로 분위기를 살려나갔다. 이번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은 청춘을 바쳐 회사를 키워왔으며 특히 후배들을 위한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은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하여 넓은 바다로 나가십니다. 희망찬 바다가 선배님들 앞날에 떠나시는 선배님들을 위하여 큰 박수를.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항상 푸른 바다는 야망의 꿈을 꾸게 하였지. 편안한 월급쟁이를 죽을 때까지 평생 해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잔이라면 마셔야 한다. 그 잔에 독이 들었건 보약이 들었건 간에 눈앞에 잠시 동안이었지만 하얀 파도가 출렁이며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바다를 건너는 일에서 파도가 있다면 물리쳐야 하고 헤쳐나가야 한다. 강 팀장이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애사심과 후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불만을 품은 명예퇴직자들 중심으로 소란스러워지며 이들에게 동조하는 노조 직원들이 웅성거리자 식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강 팀장은 송변인사 말을 온순한 명예퇴직자에게 시켜서 식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고 다혈질인 명예퇴직 예정자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이번 회사의 명예퇴직자 결정은 대단히 강압적이며 살아남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식장 분위기는 다시 격앙되고 긴장감이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바로 일어섰다. 이왕에 물러서야 한다면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20여 년간 몸담은 회사에 대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사회로 나갑니다. 여기에다 유배를 떠나는 관리들이 임금이 있는 한양을 향하여 큰 절을 하였듯 나는 본사가 있는 남쪽을 향하여 큰 절을 세 번 하였다. 장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고요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맨 구석자리 한 여성 직원의 흑흑 하는 흐느낌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전염이 되듯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급기야 남자 직원들 몇 명도 흐느꼈다. 내 바로 앞에 앉은 본부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시늉을 하였다. 그는 아래 위 입술을 꽉 다물었다. 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몇 개 테이블에서는 떠나야만 하는 사람과 남아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식장 한가운데 서서 사회를 보던 강 팀장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에 당황한 눈치였다. 평소 다혈질인 그도 큰 소리로 울었다. 정신없이 엉엉 울던 강 팀장을 향하여 본부장이 강 팀장, 이제 그만하지 하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강 팀장은 자신의 역할을 잊은 듯 자기 감정에 취해서 계속 울고 있었다. 이번에는 본부장이 외쳤다. 강 팀장, 이제 그만해. 식을 진행해야지. 하고 본부장이 두 번이나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의 큰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80여 명의 각기 다른 운명이 예고된 그곳에서 사회를 맡은 얄궂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본부장의 거듭된 독촉에 울음을 그치고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역할이 이제야 생각난 듯 직원들을 향해 큰 박수를 유도했다. 폭풍 전야의 식장은 일순간에 차분하고 애틋한 이별의 정을 나누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고 남은 본부장과 관리자 직원들은 안도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 다음 송별 인사를 하는 직원들도 그동안 신세를 졌던 회사와 아끼는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어투로 이야기했다. 그 다음 일어선 직원도 현재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의반 타의반 퇴직한 나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평소 소설가가 되고 싶어 많은 독서와 습작을 했던 나는 우리나라가 2045년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다는 내용의 장편 소설을 집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를 노렸다. 그러나
세상은 낭만적이지도 녹록하지도 않았다. 장편 소설이 판매 부수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나는 20여 년간 다녔던 K회사 연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다. 그 후 현실의 냉혹함을 알고 난 후 바다는 미래의 희망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남아버렸다. 며칠 전 동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동해로 해맞이를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다.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다. 이제 바다가 흥미없으며 떠오르는 태양도 그 해가 그 해인데 뭐하러 해마다 해맞이를 가느냐고 아내에게 투덜거렸다. 그러나 대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일이어서 맞이 못해서 동해로 출발하였다. 차가 밀려 한참 만에 도착한 일행은 늦은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진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선미 아버지, 요즘 중소기업 다닌다면서요. 경제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들 어려울 텐데. 그냥 어려워도 다녀야죠. 성진 아버지도 전라도 광주에 한직으로 가서 근무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주까지 유배 갔으니 체면이고 뭐고 나가면 죽음인데. 선미 아버지, 저기 저 바다 좀 봐요. 나는 성진 아버지가 손으로 가리키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먼 바다에서 파도가 대군처럼 진용을 갖추어 몰려오고 있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들은 가까운 바다에 와서 바위섬과 등대에 부딪히면서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하였다. 부서진 파도들은 하얀 파도와 검푸른 파도로 바뀌면서 해안으로 달려들었다. 다시 바라본 먼 바다의 파도는 장대한 산맥과 같았다. 그 산맥들은 해안가까지 와서는 더욱 사나워졌다. 나는 성난 거센 파도가 싫었다. 옆에 성진 아버지가, 참 파도 멋지네. 멋져. 저기 저거 보이죠? 몰려오는 하얀 파도.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내가 대꾸를 하지 않자 성진 아빠가 다시 물었다. 멋있지요? 아, 예. 멋보다도 그냥... 조그만 하얀 파도와 파랗게 질린 멍이 든 큰 파도가 교대로 몰려왔다. 파도는 그렇게 거침없이 몰려들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팀장의 성격을 지켜보다 보니 직장 상사로서나 인간적으로 참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회사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그만 자신도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네요. 퇴직을 하게 되리란 건 이 팀장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대변하다가 나온 의리 있는 사람이니 나와서 무엇을 하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 내에선 서로 편을 먹고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 이 작품은 실감나게 표현해 주어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 내의 경쟁 관계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사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게 하는 좋은 동력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엔 장단점이 있듯이 말이죠.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이우중 작가의 파도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최서해. 오늘은 1929년 8월 19일이다. 나는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이 그날인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생각한 데야
별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저께까지 생각하였던 오늘을 정작 오늘 와서는 잊었다. 아침부터 내가 다니는 C1보사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한강으로 나가다가 버스 속에서 오늘이 8월 열아흘에 그날이로구나 하고 생각이 났다. 나의 눈앞에는 두 뺨이 쭉 빠져서 광대뼈가 유난히 드러난 헬쓱한 얼굴이 떠올랐다. 뒤따라 이제는 글렀어 하고 절망에 가까운 어조로 자기 운명을 탄식하던 그의 소리까지 귓속에 흐르는 것 같다. 나는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짜릿한 기분에 잠겨서 버스가 한강 종점에 닿는 것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은 K군의 일주기다. 그는 병을 요양하려고 석왕사로 갔다가 회복이 못되고 거기서 작년 이달, 이날 새벽에 가냘픈 그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감추어버렸다. 나는 작년 이날 인천 갔다가 그날 석간신문에서 그가 세상 떠난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신문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그의 목숨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안날 편지와 전보로 그의 목숨이 이제는 분초를 다투게 된 것을 알았던 판이므로 무슨 의외의 일같이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형모가 눈앞에 떠오르고 가슴이 자릿하여서 종일 월미도 바닷바람과 물 같은 달빛에 경쾌하여졌던 기분은 다시 무겁고 어둑한 기분에 흐리었다. 나는 그날 밤 막차로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서까지 K군 생각으로 잠을 못 들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K군의 죽음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가 죽었다는 것이 거짓말 같기도 하였다. 그날 밤 달빛은 몹시 밝았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창문에 흐르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K군의 죽은 창에도 저 달이 비치려니 생각하니까 가슴속이 이상스럽게 흔들렸다. 그의 그림자는 내 곁에 어딘지 와 서서 정력이 쓰러진 가느다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 같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는 도로 뜨면서 돌아 누웠다. K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X 잡지를 편집하던 때였다. 그때 그는 O 잡지를 편집하고 있었다. 하루는 인쇄소로 교정하러 가니까 맞은편 책상에서 보지 않던 사람이 교정을 하고 있었다. 보지 않던 사람이요. 또 무슨 잡지 교정을 하고 있기에 나는 동업자의 호기심으로 그를 유심히 보았다. 그는 그때에도 풍부한 머리를 보기 좋게 뒤로 넘겼었다. 머리를 뒤로 넘겨서 그런지 조부탄 이마가 좀 벗어져 보이었다. 이마가 좁은데 하관까지 빨라서 광대뼈가 그리 드러나지 않았건만 유난스럽게 눈에 띄었다. 입은 큰 입이나 보기에 흉한 입은 아니오. 코는 넓적한 코도 아니었고 오똑한 코도 아니었다. 나를 언뜻 건너다 보는 눈은 좀 가늘고 맑은 기운이 돌아서 쌀쌀하고도 상냥한 맛이 있었다. 좀 낡은 아청새로 오리에리 양복을 입었는데 낡기는 낡았으나 가냘픈 몸에 잘 어울려서 보는 사람에게 경쾌한 기분을 주었다. 깔끔하고도 상냥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그가 나에게 준 첫인상이다. 그의 성격은 나의 첫인상에서 별로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그와 친하여져서 그를 자주 찾았다. 그는 그때 필운동 막바지 일본식 2층 집을 얻어가지고 살림을 하였다. 나는 자주 상종하게 되는 사이에 오 잡지는 그가 취미로 편집하는 것이고 어떤 신문에 서양 소설을 번역하고 생활을 겨우 지속해 간다는 것을 알았다. 생활은 넉넉지 못하여도 방 안에 들어서면 유리알처럼 깨끗하고 책장이며 책상이며 의복, 모자가 질서있게 놓이고 걸려있었다. 지금도 그를 처음 찾아가서 책망받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사람, 이게 무엇인가? 재떨이! 그는 내가 흘린 담뱃재를 종이로 쓸어 재떨이에 담으면서
여지없이 톡 쏘았다. 피차간 허교하는 정도까지 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으로 그의 집에 갔던 판이라. 하, 이 사람이 손님 괄세를 단단히 하는데. 나는 태연한 말로 하면서도 불륙해하였다. 그는 그렇게 톡 쏘아놓고는 안 되었던지. 자네 노했나? 하고 커다란 입을 더욱 크게 벌리면서 상글상글하는 가느다란 눈으로 나를 건너다 보고 웃었다. 나는 그 비슷한 책망을 그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성격을 알게 된 후로는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않았을 뿐더러 어떤 때에는 그가 싫다는 것을 짓궂게 하여서 기가 막혀하는 그의 웃음을 받고야 말았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규칙적이요 담백한 그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해 가을이었다. 나는 X 잡지사를 나와버리고 직업을 찾아다니느라고 그를 별로 못 찾았다. 그도 O 잡지를 집어치운 후로 별로 나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만나보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넘어서 어떤 가을 석양에 그를 찾아갔다. 필운동 막바지로 타박타박 찾아갔더니 그가 있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었다. 그 집에서 내다보는 젊은 부인을 보고 K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이는 벌써 떠난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창성동 어디로 가셨다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는 대답을 듣고 나는 나와버렸다. 이상스러운 일이다. 나는 혼자 뇌면서 광화문 앞으로 나오다가 그를 만났다. 잘 만났네. 나는 자네를 찾아갔다 오는 길일세.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필운동 갔던가? 그는 기운 없이 말하면서 호젓한 웃음을 웃었다. 어쩐지 그의 얼굴에서 활기가 쓰러지고 무슨 병색이 도는 것 같았었다. 그럼 필운동 갔었지. 그렇게 떠난 줄이야 누가 알았나? 가세. 우리 집으로 가세. 바로 저 길세. 그는 그저 호젓이 웃으면서 나를 끌었다. 나는 그를 따라서 창성동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집 사랑채인데 정쇠한 이간방이었다. 그런데 이리로 이사했나? 나는 자리로 앉자마자 물었다. 흥, 나 혼자 왔네. 그럼 식구들은? 귀찮아서 살림을 걷어치웠지.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허허 웃었다. 아까보다는 신기가 좀 펴인 것 같았다. 그는 확실히는 말하지 않으나 아내와 살림을 가른 눈치였다. 그가 어떤 신문에 번역하는 소설까지 끝나버리고 생활이 곤란하니까 그만 홧김에 살림을 떠엎었나 보다 하고 나는 생각하면서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물어야 대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 사람이 이러고 죽지 않는 것만 다행이야.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분개한 어조로 두어 번이나 뉘었다. 말눈치가 돈 때문에 어디 갔다가 안 입고 온 꼴만 본 것 같았다. 우리 눈에는 대단치 않은 일이로 돼 그는 분개하는 일이 많았다. 어느 때 어떤 잡지사에서 그의 원고를 청하여 놓고 얼른 내지 않았다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그 원고를 가져온 이후에는 그 잡지사에 다시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 그날 그는 그처럼 몇 번이나 분개하다가 현대작가 단편집을 나와 같이 편집하여 어떤 책점에 팔아먹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럭저럭 그 해도 지나갔다. 그 사이에 그와는 여러 번 만났다. 그해 여름에 나는 동소문 안에서 살림이라고 버려놓고 사람 사는 흉내를 내고 있던 때이라 어떤 때에는 그가 반찬을 사들고 와서 저녁을 지어먹고 놀다 간 일도 있었다. 그해 여름 소나기가 몹시 지나다가 청량리 어떤 전주에 벼락이 내린 이튿날이었다. 그는 문 밖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그날 아침에 쌀이 떨어져서 아침을 못 짓고 점심때가 가까워서 외국수를 사다 삶아 먹는데 그가 와서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다. 문안 가세. 그는 내가 국수 먹기를 기다려서 마루로 나오는 나를 보면서 말하였다.
문안 가서는 뭘 하게? 나는 싫어. 글쎄, 볼 일이 있으니 가세. 나는 그의 권에 못 이겨서 떠났다. 효자동 전차를 갈아타고 광화문 저편 정류장에 내려서 그가 몸부쳐 있는 창성동 집으로 갔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더니 불이 나게 두루막을 벗어놓고 책상에서 제일 감나갈 만한 책 11권을 뽑아 내려놓더니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마한 좌종을 집어서 책과 함께 책보에 쌌다. 싸서 이리저리 보더니 의아한 눈으로 그것만 보고서는 내 앞에 내놓으면서 어따, 이것 갖다 끓여라 하고 나를 치어다보면서 벙긋 웃었다. 그건 무엇하게? 나는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하였다. 무엇하긴, 그깟 놈의 글이 밥을 주나? 이 책은 팔고 이 시계는 갖다 잡혀서 쌀 팔아다 먹게. 돈 생기면 또 사지. 그는 내가 미안히 생각할까 보아서 이건 다 번 책이야. 인젠 소용없는 것이니 팔아나 먹지 하고 여러 번 말하였다. 나는 사양치 않았다. 그가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섰다. 책을 유별히 아끼는 그가 나의 살림이 얼마나 보기 딱하였으면 이렇게 하랴. 나는 매일 얼굴빛이 글러가는 그가 딱하게 보이는데 그는 내가 딱하게 보이던가 하고 혼자 웃었다. 나는 시계 초점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책 보퉁이를 들고 나오다가 광화문 앞에서 K군의 생활을 잘 아는 S를 만났다. 오래간만에 만나니 길바닥에 섰었으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야기 끝에 K군의 살림 떠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것들 늘 그 모양이야.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리 걱정할 것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K군에게 대해서 S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어디 갔다가 밤 9시가 가까워서 집으로 가니까 K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운목에 앉았고 아내는 아랫목에 앉았는데 아내의 곁에 보지 않던 부인이 쪽을 이쁘게 찌고 앉아 있었다. 내 아내일세. 인사하지. K군은 나와 그 부인을 번갈아 보면서 웃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인사를 하였다. 남의 집에 오래 있으니까 의복, 음식이 맞지 않고 또 돈푼이나 생겼으므로 신교동에 새 빵을 얻어가지고 다시 살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그 며칠 뒤에 K군에게서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스러운 사람도 있다 하고 혼자 웃었다.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그들은 또 살림을 갈랐다. 하루는 종로에서 K군을 만나니까 그는 살림이 귀찮아서 걷어버리고 아내는 어디로 갔다고 하였다. 그는 살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나 하다가도 좀 귀찮으면 집어치웠다. 그 이듬해라고 기억하지만 문밖 어떤 학교에 가서 교사 노릇을 하였다. 더러운 것은 사람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있나. 그 지긋지긋한 교원 노릇을 또 하네 하더니 얼마 뒤에 나를 만나서 그놈의 교원 노릇 그만두었네. 굶어 죽지, 그 노릇을 하고 말하였다. 입을 위하여 마음에 없는 노릇을 하는 괴로움은 나도 맛보고 오는 터이라 나는 어디 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나무란다느니 보다 귀찮으면 그만두어버리는 그와 같은 용기가 나에게 없는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나는 그의 건강이 나날이 틀려가는 것을 보았다. 빠진 뺨이 더욱 빠져서 광대뼈가 나날이 더 나오고 가느다란 눈에는 정력이 빠져서 곤한 잠을 깬 사람 같았다. 얼굴에는 나날이 노란 꽃이 돋고 웃음은 여전히 잘 웃으나 어쩐지 속없는 웃음이었다. 어느 때 그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꼴에 건강인들 부지할 수 있나?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지 하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별로 없었다. 그 뒤에 그는 C신문사 기자가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C신문사가 활기를 띠며 따라 K군의 생활도 다소 안정이 된 모양이었다.
그는 어디인지 가 있는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고 시골 있던 늙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시신문사가 경영곤란에 빠지게 된 뒤로 그의 생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되고 그의 건강은 날로 상하게 되었다. 어느 때인가 그는 위산을 먹는 나를 보더니 자네 왜 위산을 먹나? 하고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장병으로 신고한다는 설명을 병인의 버릇으로 앞에서 금방 죽는 듯이 말하고 위산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나도 위병이 있어. 요새 와서는 더한데 그러니 약이나 변변히 쓸 수 있나? 그는 남의 말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듣는 나도 심상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들으니 그는 병이 심하여서 사회에 출근을 못한 지 오래라고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위장병으로 처음은 신고하다가 나중에는 폐와 심장까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항상 그를 찾아가 본다고 벼르면서도 공연이 분주하여서 이날 전화를 미루다가 작년 이른 봄에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문 밖 어떤 절로 나가 있는 때이므로 그의 아내에게서 그의 병이 조금도 낫지 않고 더하여 갈 뿐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그 뒤에 나는 그가 다니던 C신문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그의 소식을 매일 듣게 되고 그의 성격에 그처럼 병날만한 기분도 느껴보았다. 어떤 친구는 K군을 이 생활에 병 안 나면 그건 참말 쇠로 부어 만든 사람이야 하고 말하였고 어떤 사람은 K군을 그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서 병을 못 고쳐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 두 가지 비평이 다 옳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사원들의 노란 꽃 피인 얼굴을 의미 있게 보았다. 그들은 축 처진 어깨를 어쩔 줄 모르고 이마살을 펼 사이가 없었다. 간혹 무슨 일에 웃음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거기에 속 없는 웃음이요 이마살을 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 묻힌 나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의 길을 밟지 아니치 못하였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사회의 운명이 펴이기를 바라는 초조한 마음은 가슴에 재가 들어앉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대개 자기의 생활의 안정을 얻으려는 초조한 마음이었다. 몸을 의지한 데가 흔들리니 따라 각자의 생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빗장이에게 쫄리고 먹을 것 입을 것에 쪼들리고 별 말은 없으나 집으로 들어가면 손을 치어다보는 식구들의 표정에 쪼들려서 이날이나 저날이나 기다려도 일은 되지 않고 그러나 별 수는 없으니 헛노력은 노력대로 하게 되고 나중은 홧김에 서로 눈을 붉히게까지 되니 신경이 둔하던 사람들까지도 조그마한 일에 흥분이 되어서 짜증을 내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그림자가 두 어깨를 찍어 누르는 것 같고 마음은 바람에 뜬 듯이 어디가 지접할 곳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무슨 큰일이나 앞에 닥쳐온 듯이 두근두근하였다. 이렇게 되니 손발까지 떠서 어디가 오래 앉았을 수 없고 앉았대야 무슨 일에 마음이 잠기지 않았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면 또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지나 해가 넘도록 그 꼴이 되니 애가 탈 대로 타서 신경이 마비되다시피까지 되었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피가 마르고 고기가 시들어서 얼굴엔 노란 싹이 돋고 두 어깨가 축 처져서 속 없는 웃음만 웃게 된다. 이걸 이러고도 살았다고? 에이, 구더기만 못한 인간들이. 이 입 저 입에서는 매일 비탄과 저주만 흐르게 되었다. 일은 일대로 뼈 빠지게 하고도 학대받는 인간에게 저주가 없을 리 없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모두 건강을 잃게 되었다.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자기 생명을 아삭아삭 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벗지 못하는 비탄까지 그 검은 그림자의 힘을 더하였다. K군의 건강도 이 기분 속에서 희생이 되었다.
조금만 성가신 것을 보아도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는 그가 벌써 병나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병나 들어 누워서도 두 첩 거푸 먹어본 약이 없었다고 들었다. 한 첩 먹어보아 듣지 않으면 다른 약을 먹어보고 한번 보여서 맞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다가 나중에 난 혼자 화를 내고 푸닥거리를 노상했다. 그렇게 되니까 의약을 믿지 않으면서도 의뢰에 의뢰를 하게 되고 병 요양을 갔다가도 좀 괴로우면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로 못 되었다. 경제의 맥박이 미미한 그는 믿지 않는 약이나마 자유로 못 쓰고 전지 요양도 자유로 못하였다. 그것이 화가 되고 그 화가 병을 더욱 부채질하였을 것도 명약 관화의 사실이다. 그의 성격이 그의 병을 더하였다는 것도 괴이치 않은 말이다. 뒷숲에 매미의 소리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날이었다. 사에서 일을 끝내고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K군이 왔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가 병이 좀 나았나 하고 밖을 내다보니 문 앞에 놓인 인력거에서 그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나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그는 딴 사람이 되었었다. 인력거에서 단장에 의지하여 땅에 겨우 내려서는 그는 뼈만 남았었다. T군이 그를 부축하여서 편집실 한 귀퉁이 의자에 앉히었다. 그저 미미히 남은 강기로 막대를 지접하고 두어 걸음씩 걷기는 하나 보는 사람에게 무서운 예감을 주었다. 의자에 간신히 기대어 앉은 그의 얼굴빛은 아편장이처럼 푸르고 눈은 쑥 들어갔었다.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그때 보던 유난스럽게 붉어진 그의 광대뼈가 떠오른다. 그렇게 얼른 낫지 않아서 됐나? 나는 무어라 말하면 좋을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저 들여다보고만 앉았기가 못해서 입을 떼었다. 배는 고픈데 무얼 먹나? 그는 한참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외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밥 먹겠나? 소화가 될까? 소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밥 생각이 나는데 국물을 먹었으면. 그는 나를 치어다보면서 기운 없이 말하였다. 나는 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아식당에서 보리죽을 주문하여 주었다. 그는 배달이 가지고 온 보리죽을 두어 숟가락이나 떠먹더니 이건 먹겠니? 쌀이 왜 이 모양이냐? 퍼지들 못하고 하면서 곁에 서서 기다리는 배달을 훌겨보았다. 얼른 하느라고 잘못했습니다. 배달은 허리를 굽실하였다. 얼른 하면 대가리도 걸어다니느냐? 그는 목구멍으로 간신히 흘러나오는 소리에 열을 올려서 팩 쏘면서 죽그릇을 집어던지었다. 그 성벽은 그저 없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죽값을 내주면서 그를 보고 웃었다. 그는 그저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대구탕을 주문하였다. 그것도 두어 숟가락 먹다 말고 내던졌다. 약은 늘 썼나? 나는 담배를 피우다가 입을 열었다. 약? 그놈들 모두 도적놈들이야. 병도 낫지 않는 약만. 하고 그는 공연히 의사와 약장수를 욕하다가 글렀어. 이제 살아보겠나? 하고 자기의 운명을 내다보는 듯이 말하는 그 소리는 슬프게 떨렸다. 별소리 다 하네. 나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어쩐지 그의 말이 헛된 말 같지 않았다. 다시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10분의 2, 3도 나지 않았다. 병과 가난은 부부여. 하던 그의 말 맞다나 병이 그처럼 되었더라도 믿는 구석이나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저것이 없으니까 어찌 살려고 튼튼히 믿었으랴. 그는 두어 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있다가 인력고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와 나와의 마지막 작별인 것은 나도 몰랐거니와 그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나간 뒤에 죽게 된 사람이 돈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니
누구인지 자기 신세나 탄식하듯이 말하였다. 모두 K군의 신세가 남의 신세같이 보이지 않나 보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K군이 서광사로 갔다는 말을 같은 사에 있는 S에게서 들었다. K는 서광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서광사에서 경영하는 보통학교 교원으로 오래 있었다. 그런 관계로 서광사에는 중과 속인 간에 친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그가 떠난 뒤로 그의 소식은 종종 들었다. 그의 병은 나날이 더하여 간다고 하였다. K군과 친할 뿐만 아니라 척분이 있는 S는 늘 서광사로 가본다고 벼르면서도 노자가 변통이 못되어서 하루 이틀 어물어물 보내게 되었다. 7월 금음기였다. 그에게서 엽서가 나한테 왔다. 그것은 내가 먹는 위장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좀 사보내달라는 글이었다. 어느 때 나는 그에게 나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데 어떤 의사의 처방을 써보았더니 좀 차도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말이 생각났던가 보다. 나는 그 약을 지어 붙이려고 여러 번 벼르면서도 약도 못 붙이고 편지도 못하였다. 지금 와서는 나의 일이 탐탐하여서 친구의 병보가 그렇게 신경을 찌르지 못하였다. 그런대로 그가 살았다면 모르지만 그가 죽고 나니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 외로운 병석에서 부탁한 약을 얼마나 기다렸으랴. 내게 편지를 붙인 며칠 뒤였다. K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것은 그가 친히 쓰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어 대필한 것이었다. 사연을 안 보아도 대필로 보아 그의 병이 얼마나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참 큰일인데 할 뿐이요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었다. 한 손 떨어져 있는 친구의 죽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에 내 몸이 쓰러진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저 살아 입이나 벌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 편지가 온 며칠 뒤에는 K군이 있는 주인의 편지가 S에게 왔다. K군은 이제는 음식도 못 먹고 뒷간 출입도 못하게 되도록 위중하니 속히 오라는 편지였다. 나는 S에게서 그 편지 사연을 들을 때 K군의 그림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아무도 간호하는 이가 없는 외로운 병석에서 대소변까지 자유로 못 보게 되는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랴. 남의 사패를 조금도 보지 않는 배짱이라도 그 지경이 되면 눈치만 보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K군으로서 그처럼 되고 보니 자기 화에 더욱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팔다리가 성한 우리는 소식을 들을 때에만 안 됐다 걱정할 뿐이었고 그 순간이 지나면 있다시피 지내었다. 그러한 주인의 편지는 여러 번 왔었으나 S는 그저 오늘 내일 하고 벼르면서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 떠나다가 위중하다는 전보까지 받고 그가 죽던 안날에 떠나갔다. S가 떠나던 이튿날, 즉 작년 오늘이었다. 나는 오후 차로 인천 갔다가 서울서 내려간 신문에서 그의 부음을 접하였다. 그때 나의 감상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얘기하였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으나 어쩐지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밟는 것 같아서 그날 밤을 집에 돌아와서까지 잘 자지 못하였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는 제 명에 죽은 것 같지 않았다. 제 명에 못 죽을 것은 그의 운명만이 아닌 듯도 싶었다. 나는 며칠 뒤에 S에게서 K군의 임종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S가 먼 하늘에 아침 볕발이 치밀랑 말락할 때에 서광사역에 내려서 K군이 있는 집으로 달려간 것은 K군의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K군이 운명할 때 곁에 있었던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는 운명할 때까지 정신은 멀쩡하였다. 그러나 목이 붓고 가래가 끓어올라서 말은 못하고 눈만 힘없이 굴렸다. 그 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나의 눈앞에는 마지막 보던 푹 꺼진 가느다란 눈이 떠올랐다.
S가 방에 들어서니 숨이 끊어진 K군의 옆에 30가량 되는 부인이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 부인의 차림차림은 얼른 보아도 보통 부인이 아니었다. 화류항의 기분이 어디라 없이 흘러 있었다. S는 이상스러운 감정을 금할 수 없었다. K군을 잘 아는 S는 군의 과거에 그런 종류의 여자가 얽힌 일이 없었는데 그런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K군이 이만저만한 몸으로 내려왔을 새 그 사이에 순간의 달콤한 꿈이라도 없지 않았겠다고 믿겠으나 거의 죽게 된 몸으로 내려온 사람이 딴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요. 설사 생각이 없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대할 만한 근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언제 그 의문을 풀려고 할 사이는 없었다. 송장 치울 것이 급한 일이다. K군의 시체는 K군의 유언대로 서광사 승려들의 손을 빌어서 화장을 하였다. 그들은 그들 전례의 화장법이 있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쌓아놓고 그 속에 송장을 넣어 사른다. K군의 시체도 그렇게 재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보지도 못한 그때의 광경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돌아간다. 승려들의 뜰채에 담긴 K군의 시체는 친구라고는 S의 외로운 그림자에 호위되어 푸른 산나무 잎 속으로 쓸쓸히 들어갔을 것이다. 쌓아놓은 나뭇가지 속에 들어 온몸이 불길로 변할 때 혼령이 있다면 그는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불길 뒤에 남은 쟤는 그것을 친히 본 S에게는 어떤 감상을 주었으며 멀리서 듣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이는가? K군의 시체 곁에서 울던 여자는 K군의 화장터까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따라가서 이 세상에서 시체의 존재까지 감추는 K군을 슬퍼하였다. 곁의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그 부인은 서광사에 와서 술 파는 여자이었다. K군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군이 임종할 때에 K군 곁에 달려와서 설게 울고 감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눈까지 쓸어주었다. 그리고 술까지 가지고 화장터에까지 따라왔다. K군은 운명하던 찰나에 울고 달려드는 그 여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여튼 고마운 아낙네야. 술은 팔망정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S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 직접 보고 들은 S만 감격한 것이 아니라 S의 입을 빌어 간접으로 들은 우리까지 감격하였다. 무조건 하고. 화장이 끝난 뒤 마을로 돌아와서 S는 그 여자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고 K군과는 이전부터 친면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K군과 조금도 친면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S는 더욱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이러하였다. 그는 부모도 없고 일정한 주소도 없이 동지, 서지로 술을 팔아 살아가는 신세이었다. 그의 동기라고는 손 아래 남동생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어려서 그 남동생을 업어 기르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인가 땅인가 믿었던 부모가 구몰한 뒤에 가세가 넉넉지 못하고 일가 친척 없는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어린 아우를 이끌고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아우는 어떤 농사하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시킨다고 두라고 하기에 주워버리고 그도 어떤 아는 사람의 지시로 아우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읍에 나와서 객주집 부엌 심부름을 하고 얻어먹었다. 예까지 말한 그 여자는 그때 춘삼이 남동생은 14살이고 나는 16살이었지요. 그때 춘삼이가 나를 따라 그 읍으로 간다고 울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데리고나 다녔다면 하고 목매인 소리로 외면서 눈물을 떨어뜨렸다. 여자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뒤 그는 어떤 사람의 소개로 좋은 데라고 가보니까 색주가 이었다. 그것이 그의 19되던 해인데
그가 오늘같이 되게 된 동기였다. 남의 집에서 떠날 수가 없고 무식한 여자아이라 글을 몰라서 편지도 못 쓰고 교통이 드문 곳이므로 기별도 못하고 남모르게 항상 남동생 춘삼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곳서 몇백리 되는 원산으로 팔려온 뒤에는 더욱 소식이 아득하였다. 그럭저럭 6-7년이나 팔려다니다가 어떤 사나이가 살림을 한다고 그의 몸값을 치르게 된 것이 그가 팔려다니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 사나이와는 불과 1년을 못 살았으나 몸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벌어먹을 길이 없어서 술장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술장사로 돈푼이나 벌어가지고 주야로 가슴속에 맺힌 춘삼이를 찾아 경상도 한끝으로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춘삼이는 몇 해 전에 주인과 싸우고 떠난 뒤로 일본으로 갔다고도 하고 서울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항구판에 가 있다고도 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동리 사람들의 말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서름을 품고 돌아와 원산에 얼마 동안 있다가 작년 여름에 석왕사로 왔다. 업이 업인 것만큼 그는 많은 남자를 보았다. 보는 쪽쪽 춘삼이라는 이름을 물었으나 모두 몰랐다. 간혹 안다기에 자세히 물어보면 그것은 이름은 같으나 사람은 달랐다. 그는 예까지 말하고 흐르는 눈물을 씻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도 젊은 남자만 보면 춘삼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꿈틀꿈틀해요. 어디 가서 죽은 것만 같아서 늘 마음에 걸리겠지요. 전달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춘삼이라는 경상도 사람이 서울서 노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40 넘은 사람이라고 하기에 내 오라비는 아니다 하면서도 어디 가서 장가도 못 들고 그렇게 볕발 없이 죽은 것 같아서 하고 그 여자는 목매인 눈물을 지었다. 이번에도 K군이 그렇게 와 있는 것을 모르다가 하루는 누가 웬 서울 손님인데 부모 처자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와서 외로이 앓다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게 되어서 없는 사람의 팔자는 다 같은 것이요 하는 말을 들으니 그로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염치를 불구하고 뛰어갔지요. 남의 사내란 생각은 나지 않고 우리 춘삼이가 어디 갔다가 그렇게 와서 죽는 것만 같아요. 가보니 아직도 새파란 젊은 어른인데 목에 담이 끌어올라서 숨도 바로 모십디다. 벌써 알았다면 병구안이라도 해드렸을 것을 하고 한숨을 쉬더니 우리 춘삼이도 어디 가 죽게 되면 저 모양이지 누가 들여다나 보겠어요. 그이 즉 K가 눈을 못 감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그는 코를 들이마시고 나서 S를 보면서 조금 전에만 오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보셨지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울음 절반, 한숨 절반으로 이야기하던 그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나다가도 행여나 춘삼이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에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합니다. 춘삼이만 살았다면 이까진 몸은 가루가 되더라도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구먼 하고 한숨으로 말끝을 막았다. 석왕사 갔다 와서 K군의 화장과 그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던 S는 참 고맙고도 이상한 여자야 하고 웃음으로 끝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웃는 S의 얼굴에서 처참한 검은 빛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S뿐만 아니라 S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같이 초연한 빛이 흘렀었다. 그 속에 끼인 나의 얼굴에도 그러한 빛이 흘렀었는지 모른다. 아니, 확실히 흘렀을 것이다. S의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소발에 밟히는 것 같았다. 죽어 불에 재가 된 K군의 운명이나 동생을 생각하는 누이의 운명이나 누이의 가슴에 그림자를 남긴 동생의 운명이나
S와 S의 말을 듣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운명이나 무엇이 다르랴?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로 돼 모두 같은 운명이란 궤도 위에 선 것을 나는 그윽히 느끼었다.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몹시 나의 가슴을 찔렀다. 지금도 버스에서 내려 한강으로 나가는 나의 눈에는 더위를 피하여 물을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우리와 운명의 궤도를 같이 하니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내일의 해를 어떻게 맞으려나. 이 소설은 1929년 8월 19일 K군의 일주기 기일을 맞아 그를 회상하면서 그의 죽음이 던진 메시지에 대해 화자인 내가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K군은 성격이 인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뭔가 귀찮으면 뭐든 그만두어 버리는 성격이죠. 결혼 생활도 돈 없고 귀찮아지면 엎어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와도 1년을 못 넘기고 헤어지고 직업도 마찬가지. 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도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 그만두고 나오고 잡지사도 신문사도 귀찮으면 그만두고 나오는 성격이죠. 그런데 여기 화자는 그런 그의 성격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싫은 걸 싫다고 하고 던지고 나오는 K군의 용기가 부러운 것이겠죠. 그런 좀 괴이한 성격이지만 나에게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살림이 공공할 때 자기 책을 팔아서 먹을 걸 사 먹으라고 자기가 아끼는 책과 시계를 주워버립니다. 그랬던 그도 그 혹독한 신문사의 업무가 너무나 힘들어서일까요? 그 이전부터 아팠던 위의 문제가 더 심화해지면서 다른 부위까지 번지게 되면서 병세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서광사로 가서 홀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저를 잠깐 두근거리게 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이야기로 추측한데 혹시 K군이 그 여자의 남동생인 춘삼이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죽기 직전에 운명적으로 만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살짝 설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 그리웠던 혈육을 만나는구나 하는 저의 희망은 그런데 한낱 심파극에 중독된 저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조금은 좀 안타까웠죠. 소설 후반부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인지를 암시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죽어 불의 재가 된 K군의 운명이나 동생을 생각하는 누이의 운명이나 누이의 가슴에 그림자를 남긴 동생의 운명이나 S와 S의 말을 듣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운명이나 무엇이 다르랴?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이로 돼 모두 같은 운명이란 궤도 위에 선 것을 나는 그윽히 느끼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윗쯤에서 없는 자들의 팔자는 다 같은 것이요 라는 누군가의 말과 연결되면서 이 소설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인식에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없는 사람의 팔자와 운명은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은 저로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밤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비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